네, 야마하의 마지막 희망 손희원 양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손희원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워낙에 선동과 날조에 굉장히 강한 방송이기는 한데, 네, 야마하의 마지막 희망으로 이렇게 또 네. 야마하 그거 이제 히트작들이 몇 개, 야마 베이스 엄청 좋습니다. 막 그쵸. 우리 빌리 시암도 치고 네. 엄청 치고. 야마하 그 SG3000 있잖아요. 네. 일단 산타나가 안 쳐요 그걸. PRS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SG3000이 그렇게 좋은 기타인데 사람들이 몰라. 갈아탄 지 20년이 가까이 됐어. 30년 가까이. 전설의 기타죠. 네, 전설이죠. 네. SG3000을 쓰는 또 빅컨트리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네네. 밴드가 해체를 했어. 와. 명곡을 몇 개 남기고 없어졌어요. 밴드가. 이런 안타까운 네, 일이. 일본의 자존심 마사요시 다카나카. 네. 다카나카라는 이름으로 하는 퓨전 기타리스트. 안 해, 이 활동을. 교지야마모토 바우바우의 명 기타리스트. 야,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 희망은 손희원밖에 없네요. 손희원밖에 없죠. 안 해. 야마의 마지막 희망이네. 홍백, 지금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홍백전에 나와서 한국 치고 들어가. 아, 요새 저기 황명음도 좀 지지부진하던데. 네, 뭐 이거 안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통기타 잘 팔립니다. 통기타 워낙 좋으니까. 네. 누구 뭐 폴로저스도 치고 뭐 세미에거도 치고 뭐 야마하 베이스 잘 팔리고 키보드는 뭐 야마하가 세상 평정했는데 네. 그 일렉 기타만 일렉 기타 손이원만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야마하의 마지막 희망 손이원. 네. 그리고 이걸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어쿠스틱의 한동안 희망이었던 황명호 씨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야마하 아티스트 손이원 씨 오늘 같이 모시고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시간에 RS502 모델 같이 하면서 이제 예원 씨 뭐 양력이랑 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뭐 이제 활동하시는 거 뭐 또 네. 최근 활동이랑 근황 그리고 뭐 앨범이나 공연 홍보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또 우리가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앨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앨범은 이제 제가 다른 밴드에서 연주했던 이제 세션으로 연주했던 거와 달리 제 곡으로만 해서 제가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곡 다 그러면은 직접 네, 프로듀싱 제가 다 하시고. 프로듀싱 하고 어쨌든 다 노래도 조금 몇 곡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여러 장르를 해서 네, 몇 곡 정도 사이즈로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싱글로 먼저 낼 거여서 한두 곡 정도 내고 먼저 하시고. 네, 매달 내는 식으로 매달. 하려고 네. 요새는 그렇게 한꺼번에 빡 내는 것보다 이걸 잘게 짜게 갖고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푸는 다시 막 60~70년대로 돌아간 것 같네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싱글만 내다가 열곡 모아서 앨범에 정규 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음악을 더 많이 그렇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겠네요. 이제 그러면 첫 앨범 그 발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이번 연도 안 했는데 중순 정도에는 아니 중순에 네. 내셔야죠. 이렇게 네. 우리 오늘 부담을 중순을 내야지 연말에 가 앨범 내요. 아니 지금 뭐 앨범 지금 여기 홍보하는 뭐 이런 시간에 뭐 올해 안에 나올지 이러면 안 되죠. 중순에 나와야 한 달에 두 곡씩 하면은 연말 되면 12곡 되면 중순 6월달 5월달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담을 좀 드리고 네. 네. 좋은 음악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연은 요새는 그러면은 네 공연은 요새는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날 풀려야 하죠 날 네 풀려야. 이제 조금씩 하려고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빨리 앨범을 내셔야지 공연도 많이 할 거 아니야 빨리 중순에 내시고 공연을 뭐 내일부터 영상이랬는데 내일부터 해 그냥 가서 공연 아무데서나 가서 이게 근황을 듣는 건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이제 개인 앨범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즐겨 쓰는 뭐 나의 기타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인으로 쓰시는 것들? 네, 원래 제가 이제 야마하 아티스트 전에는 존서랑 이제 팬더 빈티지 커스텀 모델을 위주로 메인으로 썼었고요. 요새는 이제 야마하 720B, RS720B 위주로 많이 녹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의 다 그걸로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걸 갖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720 한번 볼까요? 네. 예원 씨의 개인 기어, 개인 기어 소개. 네. 근데 야마하가 얼마나 잘하냐 이 긱백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멕시코 팬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정말 영원히 고통받는 맥펜이죠. 비닐봉지에 담아도. 아이고, 어유 예원. 아, 요거는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고급스러운데 요거, 어유.
빅스비에다가 빅스비 픽업은 야마 픽업인데 저 빅스비를 달아가지고 그레치의 TV 픽업 같이 네. 만들어가지고 딱 했네요. 약간 매드맥스 같은 세계관이 네. 좀 보이는 그리고 이거 느낌이. 이렇게 이게 인레이도 좀 자개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네, 12프렛에는 가운데 하나 더 있고요. 더 있고. 네. 여기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좀 더 나 완전 하이엔드야. 재볼까요? 12프렛 뜯을래? 아 그러게요. 네. 자. 이 시리즈가 우리 레브스타 시리즈가 네 개 다 달라요. 기락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는 지금 78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현 씨가 평소에 치실 때 크게 무리를 안 느끼셨을 텐데 아까 저게 81이었잖아요. 얘는 79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 저 그 502에 딱 중간 아, 사이즈. 그래서 그렇겠군요. 크게 무리는 없을 건데. 네. 네. 그래서 요새 메인으로 쓰고 계시는 네, 기타 702 모델이었습니다. 그 저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네. 되죠. 네, 702죠. 네. 네. 이게 이 모델이 5 시리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셨을까요? 일단 확실히 좀 더 견고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제가 더 좋아 네. 좀 더 제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빈티지한 면도 있고. 네. 그래서 5 시리즈는 좀 락킹해요. 네, 좀 많이 락킹해요. 그렇군요. 이게 좀 더 무난한 느낌이라면 좀 더 좀 딥한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좀 진하고. 알겠습니다. 자, 개인 기어 저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뭐 이제 이펙터는 어떻게 보통 스톤박스류로 보드 짜서 쓰시나요? 아니면 네. 아니 짜서 써요. 보여드릴까요? 아, 최 PD가 너무 고생을 합니다. 한 번도 보이죠? 우리 뭐 예원 씨 스페셜인데 뭐 개인 기어 구경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왕인가요? 네, 저거 왕이. 왕이 쓰시는구나. 지금 연결은 안 돼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손예원 스페셜. 네, 이게 웻 스페셜 키트. 네, 웻. 디지털 리볼브고요. 네. 그다음 게 딜레이. 네. 구야, 거의 구야톤 딜레이. 이거 네, 이게 야마하랑 찰떡궁합이요. 네. 맞아요. 이 일제요, 일제. 맞아요, 일제. 네. 여기 이게 와미가 있고요. 네. 볼륨 페달이 어디 건가요? 어니볼. 어니볼 네. 볼륨 페달. 네. 이게 트랜스군요. 네. 네. 이거 파워 서플라이고. 요거가 부스터. 네. 네, 맞아요. 네, 트래블 게 베이스 부스터고 요게 리볼브. 디스토션. 네. 요게 테스나이고요. 네. SP 컴프요. 네. 컴프레셔. 컴프. 오 네. 이렇게 쓰시는구나. 네 그렇구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메인을 아까 요걸로만 갖고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 이거를 마치 예, 그냥 게인은 TS9 그 살짝 게인만 딱 쓰시고 네. 요걸로 볼륨도 애초에 장르 자체가 그렇게 막 하이게인 지향으로 쓰시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맞아요. 다른 좀 약간 디테일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는 이펙터들을 위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어우 키 안 크시겠어.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손예원 스페셜 세트까지 구경 잘 해봤고요. 네. 자 오늘은 502T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살짝 올라가서 84만 5천원 네, 할인 적용된 가격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7cm 그리고 두께 42mm에 2mm 피카도 올라가서 44mm 이게 사이즈가 미묘하게 네. 다 달라요. 그리고 넥은 또 79mm로 조금 더 가늘고요. 네. 탑에 메이플탑 올라가 있고요. 바디 마호가니 그리고 마호가니 3피스 넥에 로즈우드 어이구. 지판입니다. 그래서 무거웠구나. 네. 네. 뒤쪽으로 돌리면 역시나 후면부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고요. 다이캐스트 머신헤드 보실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유레아 43mm 너트에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22프렛에 점버 프렛이 적용되어 있고요. 스케일은 629mm 스케일입니다. 픽업은 VP5N 플러스 P90 타입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 픽업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역시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푸시풀 드라이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싱글이고 패시브지만 거기서 더 싱글 더 패시브 같이 빼주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너매틱 브릿지 이거는 랩어라운드가 아니네요. 네, 네, 트래피즈 네. 스타일의 네. 네, 튜너매틱 브릿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스타파트 헬피스가 아니고 저런 트래피즈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느낌이 저기서 살짝 내가 쟤보단 더 고급이야 약간 네, 이런 약간, 느낌을 네, 네. 이게 저게 502T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 트래디셔널 아니면 트래피즈가 아닐까? 트래피즈, 트래피즈 테일피스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튜노매틱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네. 제일 낫거든. 래퍼라운드랑 래퍼라운드 튜노매틱 뭐 이런 거 아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요새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악기명에 들어가는 약자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거의 뭐 암호 해독 수준이죠. 예. 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게를 바로 또 달아볼게요. 맞아. 지난 시간에 예원 씨가 아쉽게 좀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맞추시면 어쨌든 치킨 세트 하나 갑니다. 자, 네. 저는 3.75, 70. 저는 7086. 이건 또 너무 많이 쓰셨네요. 707586. 아 근데 맞추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 맞췄습니다. 네. 거의 4kg에 육박하는 무게였네요. 우와. 아니 약간 이렇게까지는 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속았습니다. 속았네요. 네, 3.96이요. 3.96. 네, 3.96. 그러면 예원 씨 기프티콘으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게까지 달아봤는데 약간 디테일 수치 차이가 상당히 나요. 지난 시간의 모델에 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고려를 좀 고려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체구가 좀 작으시거나 힘이 없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라. 왜냐하면 무게가 3.97이기 때문에 이게 손은 작지만 힘은 좋으셔야 되고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네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클린이요. 이게 더 낫다. 사운드가 더 풍성해요, 느낌. 네,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무게 값을 하네요, 사운드가. 아, 그래. 드라이 스위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확 빠지네요. 효과가 있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가 납니다. 프론트 픽업이 소리가 너무 좋다. 사운드가 풍성해요. 마샬이고요. 이어 픽업. 드라이 스위치. 좋다. 네. 근데 드라이 스위치 이렇게 꽂아도 그 소리 자체가 워낙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두 개의 사운드가. 오, 좋다. 팬더 게인. 좋네요. 네, 요 정도 사운드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톤을 좀 뭉근하게 만들어갖고 좀 재즈 솔로 같은 느낌으로 좀 팬더로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보통 솔로 톤 만드실 때 네. 그 약간 좀 티피컬한 어떤 재즈 솔로 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만드는 팁 좀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는 이제 컴프를 사용하는데 컴프에서도 이제 로우 쪽으로 아예 둬서 블렌드를 많이 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몽글몽글한 사운드가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뭔지 네. 알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렇게 뽀잉뽀잉 하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의 사운드들, 눌리는 소리.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기타 자체에서 톤도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네. 톤을 좀 많이 깎는 그런 네, 살짝 좀 네. 깎는 네. 드라이브를 좀 네. 줘볼까요? 살짝만 살짝만 이 정도만 줘볼까요? 네 이렇게 해갖고 밑단을 좀 보강해주는 느낌 9시 방향이거든요? 10시 방향 정도? 네 딜레이는 많이 쓰시나요? 딜레이? 네, 네. 딜레이 잠깐 이게 정말 재즈 느낌이 물씬 나네요. 이 정도만 들어가도. 네.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컴프를 좀 더 꽉 눌러주는 느낌으로 네. 해서 뽕뽕뽕 이런 느낌이 나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아주 뭔가 스테레오 타입의 그런 좋은 재즈 톤을 연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톤을 연주하기에 이 502T의 사운드 굉장히 적절하네요. 네, 네. 완전 적절해요.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약간 그런 좀 깊이 있는 재즈 사운드를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예원 씨가 이
저희 시연을 위해 준비해 주신 네, 버즈비 미디엄 퓨전 샘플 바이 손예원. 네. 그거 들어.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날씨에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톤이랑 기타의 톤과 날씨와 뭐 분위기와 네. 뭐 전체적으로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용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지난 시간께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그냥 적당히 활용하기에 좀 좋은 느낌이고 502 티모델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특화가 되어 네, 있는 사운드들이 있고, 좀 많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드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과 비교를 해서 연주자로서 연주를 할 때 느꼈던 그런 뭐 연주적인 감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타겟팅을 좀 해주시자면 저는 저번 모델보다는 이게 좀 더 제가 하는 장르에 좀 더 적합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재즈적인 사운드를 만들기에 좀 편한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고 넥감 같은 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사용하기에는 저 81mm 네. 81mm 훨씬 더 편하고 네. 네. 무리 없이 연주가 가능하면서 이런 시플 같은 것도 연주할 때 뭐 이렇게 싱글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리듬을 치면서 중간에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라이브 시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톤을 팍팍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 저 그 드라이 스위치 같은 게 우리가 뭐 싱글 코일이 1이고 뭐 험버커가 2라고 쳤을 때 약간 기본적으로 저 피구공 스타일의 픽업이 약간 뭐 한 1.5 정도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걸 빼면 한 0.8 정도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네. 아,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게는 어때요? 네, 느껴지나요? 좀 많이? 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네. 네, 이거 진짜 무거운 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게에 뭔가 그 가벼운 그 편의성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 넥을 가져가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 저는 거죠. 사운드도 그렇고 네.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페달보드 무게 보니까 우리 예원 양은 예, 힘이 셉니다. 네.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연주의 편의성을 기타 자체의 무게로 두느냐 아니면은 내 손이 직접 닿는 내게 두께로 볼 것이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뭐 판단의 기준일 테니까 나는 뭐에 더 불편함을 느끼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사실은 무게는 감당할 수 있겠으나 뒷둘레가 너무 두꺼운 거는 이거는 진짜 끊임없이 연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선생님은 오히려 두꺼운 거를 선호하시니까 상관없고 두껍고 가벼운 거 그렇죠. 차라리 두껍고 네. 가벼운 거 선생님은 저는 차라리 무겁고 애초에 그냥 가볍고 가는 거 가볍고 가는 거 애초에 담앤더슨 치세요. 담앤더슨 맞아요. 앤더슨 치는데 너무 좋아. 담앤더슨 하는 말 아시죠? 담앤더슨 내가 네. 기타를 가볍게 만들 수만 있다면 종이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담앤더슨은 그 무게를 못 참는 사람인가 봐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 자기가 꽂혀 있는 그 어떤 그 분야에 그렇죠 포커스를 네. 자 그래서 이건 무겁고 연주감이 편안한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무거워봤자 깁슨보다 가벼워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알아본 결과. 그 야마하의 마지막 희망은 손예원입니다.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사운드.
일본의 정통 카스테라. 어, 일본 네. 정통 카스테라. 알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범용성이 좀 네. 포커스를 맞추셨고 만능 엔터테이너를 해주셨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한 장르의 좀 딥함. 네. 네. 정통 카스테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런 뭔가 그 폭신폭신하고 풍성한 사운드가 네. 네, 충분히 그런 느낌 연상이 되네요. 저는 무게도 무겁고 존재감도 무겁고 중후한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점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야 이거 그러네. 어떻게 써야 되지? 네, 점수 몇 대 몇? 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군요. 그렇습니다. 약간 예원 씨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가성비는 두 기타 모두 비슷합니다. 네, 네. 무난하게 훌륭했고요. 딱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정도 퀄리티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원 씨와 함께 RS-502, RS-502 T모델 같이 리뷰해봤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에 리뷰를 진행을 하는데 두 편만 하고 보내드리려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네. 깁슨도 네. 좀 치다 가시죠. 이왕 오신 김에 상관없는 브랜드 좀 연주 좀 해주시면 네, 네. 다음에 네. 다음번에 또 저희가 좋은 기어들 모아서 다시 한번 예원 씨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로 인사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더욱 재미있는 기어로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